일단 벤티를 도둑맞은 집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그거 있잖아요. 범인은 꼭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야, 이게 잠복근무 아니냐, 잠복근무. 어? 아, 근데 그놈이 오늘도 벤티 훔쳐서 나타날까? 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꼭 나타날 거야.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그 말이 말이 되냐? 장난 반, 진지한 반으로 시작한 범인 수사.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특공대 눈앞에 팬티를 훔쳐달라는 부득이 포착됐습니다.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쫓은 우리 동네 특공대. 앞에 가는 사람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 경찰. 아니지, 아니지. 우리 동네 특공대. 야, 거기 앉아. 야, 이리 와. 야, 어디로 넘어가? 이리 와, 이게 지금. 야, 안 내려와. 야, 야. 드디어 팬티 도둑이 우리 동네 특공대에게 털미를 잡히고 말았어. 야, 잡았어! 잡았어! 빨리 와! 야, 잡았어! 야, 잡았어! 야, 아유, 이런 나쁜 놈아! 네가 내 팬티 훔쳐가고 무사할 줄 알았어? 와, 이런 나쁜 놈이! 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빠져 벗겨! 벗겨! 네, 벗겨! 드디어 만천의 연쇄 팬티 도둑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런데 그 순간 모두를 경악시킨 사건의 진실. 놀란 순간 잡고 바닥으로 잡아라. 이런 거 얼굴을 있는 것을 이렇게 탁. 아유. 아버지. 범인은 바로 종민 씨의 아버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마는데. 너 왜 그래? 아버지! 형님 얼굴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그냥 형님이 딱 벗기고 종민이 형이 놀라는 거 보고 아, 이거 사태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누군지 잘 몰라서 이제 나중에 딱 자꾸 보니까 아, 아버님이시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거기서 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증거물인 장면도 잠시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 부산 명륜동에서 있었던 팬티 도둑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모르고 대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 아버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다고. 아까 나 붙잡은 놈이 어떤 놈이냐? 응? 너 일찍 다녀. 들어가세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아버님. 괜찮아? 괜찮지? 어. 괜찮아. 뭐 동네에서 뭐 감사패 같은 건 안 받았어요? 네, 뭐 전혀 시민상이나 뭐 전혀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동네 분들 가시면은 뭐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수고 많았다, 아이고 고생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뭐 며칠 지나니까 그냥 어릴 때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그냥 좋은 추억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솔직히 뭐 지금은 그 평범하게 지금 사는데 네. 뭐 지금 열심히 삽니다 지금. 열심히 사죠. 네. 언제 열심히 네. 언제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이렇게 술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아시니까 이제 술도 안 드시고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살고. 니나 술 끊고 얘기해. 그건 나도 아차.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다네요. 야, 니 얘네 아버지는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동안 누구냐? 그러게.